1592년 6월 15일, 일본군은 텅 빈 평양성으로 무혈 입성했습니다. 개전 두 달 동안 조선 관군과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승리를 목전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곽재우를 비롯한 여러 의병장들의 출현으로 인해 전황은 일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북쪽에서 조선군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5월, 코바야카와 타케카가가 지휘하는 1만 6천의 제6군은 전라도를 목표로 삼고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는 조선 최대의 곡창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 수군을 괴롭혔던 이순신의 본영을 육지에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꼭 차지해야 할 지역이었습니다. 모리 가문 출신이었던 코바야카와 타카카게는 휘하에 있던 안코쿠지 AK에게 2,000명의 선봉대를 줘 전라도로 진군하게 했습니다. 승려 출신이었던 안코쿠지 AK는 뛰어난 언변으로 모리 가문의 외교와 교섭을 담당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안코쿠지 AK는 도쿠가와 이에스에 대항한 서군의 주축 인물 중 한 명으로 활약하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한 세키가라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시다 미츠나리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음력 5월 24일 의령에 도착한 안코쿠지 AK의 선봉대는 미리 정찰병을 보내 강을 건너는 지점을 표시하는 나무 푯말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날 밤 곽재현은 나무 푯말의 위치를 늪지대에 꽂아두었고 일본군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되는 위치에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이날 동원된 곽재우 부대의 수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200명 정도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날이 밝자 일본군은 나무 푯말을 따라 늪지대에 들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곽재우는 여러 명의 부하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붉은 옷을 입혀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매복한 곳으로 적을 유인한 곽재우는 활로 수많은 적군을 쏘아 죽였습니다. 곽재우에 의해 격파당한 안코쿠지 AK는 패주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6군의 첫 번째 전라도 침략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제6군의 전라도 진출 시도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을 빼앗기고 구석에 몰린 선조와 조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선 선조는 왕세자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 선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광해군은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대를 조직하고 군량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조는 전국에 초유사를 파견해 적극적으로 의병을 모집하게 했습니다. 각 지역의 초유사는 또한 의병과 관군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부대를 국가의 정식 부대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의병부대는 관군으로부터 식량과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는 결과를 낳았고 조선은 간신히 전세를 역전시킬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 일본 수군이 이순신 함대 연전 연패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용인 전투의 영웅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남쪽에 급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이 얼마나 일본군을 괴롭혔는지는 루이스 프로이스가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는 조선 수군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의 배들은 견고하고 장대했으며 화약과 탄약, 군수품이 대단히 잘 갖춰져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들을 만나면 습격하고 약탈하면서 해적질을 하며 다녔다. 더욱이 조선군은 일본군보다 해전에서 우수해 일본군에게 계속해서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일본군은 해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며 조선군을 공격하기 위한 화기가 부족했으므로 해전에서 항상 최악의 상태가 됐다. 와키자카 야사루는 수군 최고 지휘관이었던 구키 요시타가 그리고 가토 요시아키와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구키 요시타가는 오다 노부나가 휘하에서 모리 수군을 상대로 전공을 쌓은 무장으로 전국시대 최고의 수군 전문가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토 요시아키는 가토 기요마사, 와키자카 야사하루 등과 함께 칠본창 중 한 명이었을 정도로 뛰어난 무장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에서 해전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115척에 달하는 대규모 선단을 구성해 이순신의 본영 여수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 수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7월 6일 3차 출동에 나섰습니다. 이때 동원된 판옥선은 이순신의 24척, 이역기의 25척, 원균의 7척을 합한 총 56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라좌수영의 거북선 3척 또한 3차 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용인전투의 승리로 자신감이 충만했던 와키자카 야사루는 구키 요시타가 그리고 가토 요시아키와 함께 행동하는 대신
자신의 함대 73척을 이끌고 단독으로 출격했습니다. 7월 8일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견내량에 정박해 있던 일본의 함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견내량의 지형을 살펴본 이순신은 그곳이 좁고 암초가 많아 판옥선 수십 척이 한꺼번에 들어가 전투를 벌이기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곁에 있던 원균이 견내량에서 전투를 벌일 것을 주장했지만 이순신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라면서 원균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이순신은 판옥선 5척을 보내 일본 수군을 공격하는 신용을 하자 일본의 배들은 모두 돛을 달고 판옥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먼저 진격한 5척이 일본 수군의 기세 못 이기는 척하면서 후퇴했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조선 함대도 방향을 바꿔 도망치자 일본의 배들은 모두 견내량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한 이순신은 배를 돌려 학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적을 양쪽에서 둘러쌌습니다. 바로 학익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함포사격을 시작한 조선 수군 앞에 일본의 배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학익진에 갇힌 일본의 배들은 불에 타 침몰하기 시작했고 그 틈에 거북선이 적진 사이를 마음껏 누비며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훗날 한산도 대첩으로 불리게 될 이날 전투에서 도망친 14척을 제외한 일본 선박 59척이 격파되거나 조선 수군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적장 와키자카 야사루는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달아났지만 조선 수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야사루는 10여일을 미역만 먹으면서 버티다 뗏목을 만들어 겨우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야사루는 이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날 지방 가족들에게 미역만 먹게 하는 풍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역사가인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는 한산도 대첩과 이순신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해전으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던 야망은 급속히 끝을 맺었다. 이것은 위대한 조선 제독 이순신이 세운 빛나는 전공 때문이었다. 불과 6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는 전 세계 해전 사상 일찍이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연전 연승의 전공을 세웠다. 넬슨, 블레이크, 장 바르라 할지라도 이순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이순신의 명성이 그의 조국 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실로 유감천만한 일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했던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한산도 대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평양에 입성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선조에게 서찰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일본군 10만 명이 또 서해로 올 것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원래 일본군은 수군과 육군이 합세 서쪽을 공략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산도 해전에 패하면서 한 팔이 끊어진 셈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평양성을 점령한 유키나가라 할지라도 지원군이 사라지게 되어 더는 진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전라도와 충청도를 보존하고 아울러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까지 지키게 됨으로써 군량의 조달과 통신체계가 확립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이 한번 이긴 결과였다. 한산도 대첩이 있은 지 이틀 뒤인 7월 10일 이순신은 안골포에서 적장 부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가 지휘하는 일본 수군 42척과 싸워 또다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3차 출동에서 이순신은 총 79척의 적선을 가라앉혔고 7천여 명의 일본군을 수장시키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이에 대한 공로로 3도 수군통제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8월 24일 또다시 출정해 적의 본거지인 부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100여 척의 적선을 침몰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이번에도 조선이 잃은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일본 쪽 문서에 따르면 이순신에 의한 피해가 너무 커서 수군 과반수가 사망했었다고 합니다. 일본 수군의 피해를 보고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수군 장수들에게 해전을 중지하고 성을 쌓아 조선 수군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선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본은 보급로가 막히고 식량난에 시달리는 등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라도를 차지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6군은 다시 한번 전라도를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6월 23일 금산성을 차지한 고바야카와 타카카게 제6군은 다음 목표인 전주성으로 진격했는데 전주성으로 가려면 이치와 웅치라는 고갯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고바야카와 타카카게는 군을 둘로 나눠 북쪽의 이치와 남쪽의 웅치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이때 조선 병력은 1만 6천의 규모에
일본 제6군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5,000명 정도였을 거로 추정됩니다. 7월 7일, 일본군은 조선군이 지키고 있었던 웅치를 공격했습니다. 정담이 이끄는 조선군은 적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방어선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끝내 웅치를 적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날 전투에서 총지휘관 정담을 비롯한 많은 병사들이 사망했는데 일본군은 죽은 조선군을 매장한 뒤에 이들의 충절을 기리는 푯말을 세웠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간 이치에서도 권율과 황진이 일본군에 맞서 용감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권율은 훗날 치열했던 이날 전투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의 기세는 한창 정예하였고 우리 군사는 단약한 데다 또 건장한 군졸도 없었다. 그런데도 능히 죽을 힘을 다하여 혈전을 벌여서 천명도 채 안 되는 단약한 군졸로 10배나 많은 사나운 적군을 막아내어 끝까지 호남을 보존시켜 국가의 근본으로 만들었다. 선봉장이었던 황진 또한 열심히 싸웠다고 알려졌는데 열녀실 기술에서는 황진이 나무 뒤에서 총탄을 막으며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 적의 집중사격으로 부상을 입자 조선군은 위기에 몰렸는데 이때 권율이 나서 군을 독려하자 병사들은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고 합니다. 끝내 이치를 차지하는 데 실패한 일본군은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들이 군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의병장 고경명이 제6군의 본거지인 금산성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미 환갑이었던 고경명은 전라도 각 지역에 경문을 돌려 30일 만에 6천명의 의병을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경명은 또 다른 의병장 김천일과 함께 한양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전라도가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방향을 돌려 금산성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금산성을 조선군에 빼앗긴다면 일본 제6군은 포위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전주성 공격을 뒤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금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판단한 전라방어사 곽영은 일본군이 전주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금산성을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면서 고경명에게 철군을 권했지만 고경명은 듣지 않았습니다. 금산성에 도착한 다음 날인 7월 10일 조선군은 고바야카와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고 의병장 고경명 또한 전사하게 됩니다. 고경명은 금산성을 공격해 일본 제6군의 전라도 진출을 좌절시켰지만 또한 무리한 공격으로 많은 병력을 잃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조승훈이 이끄는 명나라 원군 5천명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